경상북도는 대구 경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상북도는 31일 경북도청에서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대구경북 지역대학 교육협의회 소속 대학 총장 21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지방 소멸과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마련했습니다. 이 지사는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위기 관리가 필요하며 대학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특성화 사업으로 경북대는 국립대 최초 모집 단위 없는 융합학부 운영, 계명대, 한동대, 대구 가톨릭대는 4차 산업 관련 SW 융합인재, 경운대 항공, 대구 한의대 바이오헬스, 경일대 자율자동차, 대구대, 포항공대 신소재에너지, 안동대 백신산업 등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특성화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북도는 이날 대구 경북 지역 대학교육협의회 소속 21개 대학은 지방 소멸과 지역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식도 가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와 대학은 연구 기자재, 시설 공동 활용, 연구 인력 상호 교류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되면은 행정력 하나로 도정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연구중심 혁신도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중심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공동운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연구중심, 그래 연구하는 분들이 앞장서고 행정이 뒷받침되는 이런 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사를 갖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학 등 민간의 창의적 연구 역량을 행정에 융합시켜 공동연구, 아이디어 개발 등 연구중심 혁신 도정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명TV 윤수윤이었습니다.